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우리 메가공무원에서 세법 담당을 하고 있고요. 국가직 세법, 지방직 세법 전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2025년 대비 7급 시험 처음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인사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2025년에 7급에 합격하기 위한 국가직 세법의 학습 전략, 그리고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 드릴 것인가, 안내를 간단하게 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무슨 OT 동영상도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이나 학습 전략은 다 알고 계시고, 별도로 또 수업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1년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좀 판서를 하면서 하는 게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판서로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자, 2025년. 7급 국가직입니다. 국가직. 국가직 세무직이죠. 네, 세무직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근무하시는 거고요. 자, 세무직에 세법 담당입니다. 자, 세법은 총 25문제 알고 계시죠? 총 25문제. 자, 7급 시험과 9급 시험은 차이가 많이 나는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자, 국가직 9급 시험에서 한 90점 정도가 실전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 9급은 20문제거든요. 그러면 국가직 7급 시험에서는 한 70점 정도는 확보하고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범위가 한 70점에서 75점까지는 거의 겹칩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를 9급 문제로 깔아주셔야 돼요. 물론, 2024년에 시험 문제가 나중에 여러분 그 시험 직전까지 기출문제 여러 번 푸셔야 되지만, 2024년 9급 기출문제와 세법, 2024년 7급 기출문제가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7급이 좀더 어렵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국세징수법 이런 거기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일단 난이도가요, 9급이 좀더 높았어요, 24년도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체감 난이도도 그렇고 문제 자체 수준이 2024년도에 7급 문제는 좀 되게 평이하게 나왔거든요. 물론 평이하다라고 해서 9급보다 쉽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통 기대되는 수준 있잖아요. 그 기대되는 수준에 비해서 7급 문제는 좀 쉽게 나왔고 9급 문제는 좀더 어렵게 나왔다. 범위가 어떻게 겹치냐면, 이게 만약에 9급 시험 범위다, 9급 범위다, 공부하셔야 될 범위다, 그러면 여기에서 7급 시험 범위가 조금 더 번지는 거예요. 약간 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나올 때에는 같은 중복되는 범위 안에서 문제를 비교한다, 그러면 벗어나는 범위 빼고요. 그러면 9급 문제가 좀더 난이도가 높아요.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 지금까지 약간의 역사인데요. 2021년까지 한 9년 정도, 10년 정도 가까이 9급 시험이요. 국가직 세법 시험에서 9급의 세법 회계가 선택 과목이었어요. 그리고 마치 수능에서 조정 점수 주듯이 예전에 그 조정 점수를 반영을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과거에 이제 선택 과목이었던 9급 시절에는 7급은 선택이 없었어요. 계속 필수였고 당연한 거죠. 네, 세무직에서 세법은 당연한 건데, 근데 어찌됐건 좀 시험 제도가 조금 중간에 약간 왜곡이 돼가지고 9급 문제가 선택 과목이었을 때 이게 문제를 아무리 어렵게 내도, 예를 들어 현 점수, 실제 점수가 40점이어도 조정을 해서 조정 점수 80점 만점, 100점 만점 안 주고 80점 줬었을 때, 실제 점수 40점이 조정 점수 65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문제를 출제하시는 교수님들 입장에서 새로운 문제 유형을 그때 엄청 많이 낸 거예요. 어디에서? 9급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직 공무원 시험, 7급, 9급 시험 전체가 난이도가 대체로 같이 높아졌는데, 그 당시 특이하게 9급이 더 어려웠어요, 실제로. 2017년 기출문제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로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문제가 왔는데, 진짜 질문이요, 7급하고 9급 문제 혹시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문제 자체가
근데 이제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때 학생들과 이제 제가 이상하다 구급 문제랑 7급 문제가 인쇄될 때 바뀌어서 인쇄됐나 봐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문제 난이도가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24년도에 약간 그런 경향이 또 보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7급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에서 우리 PC 시험에서 약간 좀 걸러져 갖고 오잖아요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또 헌법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를 뭐 일부 그래도 무난한 문제들로 어차피 여기 새로운 유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내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9급 시험 범위를 먼저 공부를 하셔서 한 70점에서 75점 확보를 하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7급 시험 범위로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때문에 제가 수업을 커리큘럼을 짤 때 7급 커리큘럼은 1년 전체 커리큘럼을 일단 7, 9급 공통으로 먼저 가요. 7, 9급 공통. 자, 24년 11, 12월을 기준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전체 커리큘럼이 자, 2024년 11, 12월에 그 단원별 25 대비입니다. 지금 이제 책이 나와 있고요. 자, 단원별 기출문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우리 7급 공부하시는 분들 세법 개론은 당연히 들으셔야 돼요. 혹시 만약에 25년 대비 세법 개론 1, 2 수업을 안 들으셨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단원별 기출문제가 우리 교재 25 대비 스피드체크 단원별 기출문제집이라는 게 약간 두꺼워요. 거기에 단원별로 진도별로 목차가 돼 있고 거기에 9급 문제와 7급 문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7급 문제만 풀 거냐? 아니죠. 9급 풀고 7급 풀고 그러니까 9급 7급을 같이 풀고 약간 기초가 부족하다 싶으면 9급 문제 위주로 먼저 빠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고 그 다음에 7급 문제 다시 훑고 이런 식으로 이건 근데 이 수업 OT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니까 거기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단원별 기출문제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혹시 지금 11, 12월이 아니라 좀 늦었다 그래도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반드시 예전에 어떤 그 7급 공부를 한 5년 하셨다는데 다른 데서 뭐 세무서 공부 한 2년 하다가 공무원 시험을 한 4번인가 보셨다 뭐 그렇게 근데 이제 뭐 세무사는 다시 하실 거냐 그랬더니 아니다 근데 이제 7급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데 계속 세법이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상담을 한 2년쯤 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타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기출문제가 그 기출문제 안 들어도 된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 베이스로 최소 70점 이상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재작년에 9급 현직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이제 제 제자인데 9급 될 때도 이제 저랑 친한 제자인데 현직 하시면서 업무하면서 술 마실 거 그 술도 마셨어요. 막 이렇게 하시면서 7급 공부를 업무하고 현업할 거 다 하면서 한 2년 정도 더 하셔가지고요. 현업하는 중간에 하셔서 7급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 마지막에 마지막 제 7급 제가 이따 마무리로 말씀드릴 기출변형모의고사 7급 적용이 있거든요. 그것만 딱 10번 부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 저 다른 거 확장 못해요. 어차피 내용은 다 아니까 기존에 공부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7급 기출변형만 계속 돌릴게요. 왜냐면 제 학생이니까 어떤 교재들이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그래 그럼 내가 개정해서 줄게 해서 먼저 책 나오기 전에 인쇄해서 줬어요. 개정된 거를. 그래서 10번을 푸시고요. 들어가서 세법 두 개 틀리셨거든요. 와서 100점 아닌 거 아쉽다 이랬는데 92점. 그래서 평균 전체 4과목 평균 2차 평균에서 88점. 굉장히 높은 점수로 합격하셨어요. 지금 이제 현직하고 계시고 자 그래서 기출문제요. 기출문제지만 공부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공무원 시험 문제는요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부터 하셔야 돼요. 처음에 특히 세무사나 회계사 공부하다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이게 좀 뭐야 되게 간단하네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요. 들어가 보세요. 법 조문이라서 정말 정교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봤을 때 쉬운 줄 알았는데 말 단어 한두 개 싹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 틀린 질문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 밑에 답, 그 다음에 이론 내용 요약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개론을 좀 빠르게 습득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좀 기본 이론하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 출제 유형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교재고요. 요거는 7, 9급 공통이에요. 7, 9급 공통.
으로 하시고요. 자, 2025년. 항상 이 커리큘럼은 거의 한 15년 가까이 계속 유지하는 커리큘럼입니다. 1월달, 1월에서 2월 사이에. 자, 여기서는 단원별 모의고사가 진행되는데요. 일단은 2025년 4월 첫째 주 토요일이 9급시험이에요. 그래서 7급시험 보시는 분들은 국어랑 영어 국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회계세법 시험을 봐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 시험장의 어떤 그 특징이나 느낌을 한 번쯤은 꼭 해보셔야 돼요. 뭐 재작년에 했어도 또 작년에 해봤어도 한번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나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9급은 접수해서 시험 보시기로 권해드리고요. 거기 들어가서 만약에 국어 영어 국사를 안 하고 9급 대비는 아예 안 하고 7급 대비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시간이 좀 넉넉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정말로 실전으로 푸신 회계세법이 9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는 상태에서 풀었을 때, 그래야 2025년 7급 시험은 붙는다. 그러면 목표를, 일단 1차 목표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2025년 자, 4월에 9까지 9급 시험에서 실전 시험에서 자, 회계세법이 각각, 여기는 20문제예요. 9급이라서 20문제인데 얘를 90 이상씩 무조건 받는다. 요거가 안 되면 7급 1차부터도 그다음 7급 2차 시험에서 합격할 때 세법 회계가 점수가 정말 안정적으로 나와주지 않으면 합격 가능성이 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1차 목표인 거예요. 1차 목표. 그러면 요 1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느냐? 자, 단원별 기출문제 하셨고요. 단원별 모의고사를 하시는데 단원별 기출문제다 그러면 법인세 총칙 파트 기출문제, 그 다음 법인세 뭐 일단 총칙의 사업연도라든가 납세지 이런 거 나오겠죠. 그 다음에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예를 들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종류, 자, 그 다음 고기에 대한 문제만 모아져 있고, 그 다음 입금 항목의 범위, 입금 불상입 항목의 범위, 이렇게 테마별로 돼 있어서 연습을 할 땐 좋고 개론을 복습하면서 정리하기는 좋지만 사실 문제풀이 연습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요걸 꼭 하셔야 돼요. 하시고 그럼 단원별 모의고사는 뭐냐, 국세기본법이다. 그럼 국세기본법의 진도에 상관없이 전체 범위에서 문제를 20개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 여기서는 뭐예요? 국세기본법이면 예를 들어 성립이다. 그럼 성립만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단원별 모의고사는 국세기본법 전체 통으로 공부하고 시험 보고 시험 보는 감각 익히면서 틀린 거 체크하고 그거 암기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면 부가가치세 전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별 모의고사 해가지고 여기서는 20문제짜리이긴 한데 우리 20 7급은 25문제인데요. 20문제짜리에서 거의 한 8분, 10분을 끊게끔 연습을 해놓으셔야 25문제짜리에서 시간을 한 20분 내로 끊어서 시간을 좀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회계나 경제학이 7급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게 묶어갖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네 과목을 통틀어하고 치고 총토탈 얼마 이렇게 시간을 주니까 과목별로 따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세법이 상당히 부족해져요. 그래서 줄이는 시간 20문제를 단원별 모의고사를 풀면서 여기서도 각각 85에서 90점을 맞게끔 훈련을 하시고요. 시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간 줄이는 연습을 하시고 20문제를 풀 때 최소 한 15분 이내로 처음이니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게 되고 나면 2025년 한 3월쯤에 자, 9급 기출 변형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이게 9급 기출 변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9급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것도 단원별이 7급 20문제짜리라고 해서 9급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7, 9급 공통 커리큘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7급은 9급 문제 반드시 풀고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목으로는 9급 기출 변형이라고 돼 있지만 7급 학생들은 가급적 만약에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순차적으로 제대로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요 순서를 다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얘는 그러면 이거하고 요거는 제가 뭘 해놨을까요? 2025년 개정세법을 반영해서 문제를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럼 문제를 푸시면서
1차 시험, 피셋 끝나고 나서 개정세법 점검하시는 분들 요새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시간을 조금 내가지고 공부를 그냥 조금 조금씩 꾸준히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요걸 그냥 꾸준히 따라오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자, 25년 1월달 모의고사 문제부터 제가 요걸 다 반영해드려요. 이때부터 25년 최신 개정세법을 다 반영해서 문제풀이를 해드리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개정세법 요약을 해드리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동안 혹시 종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게 기존의 세법과 섞이지 않도록 훈련하는 걸 여기서 미리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자, 여기가 끝나고 나면요. 제가 이때부터는 요거는 현강, 인강 둘다 진행이 되고요. 25년도에는 현강으로는 조금 마지막에 진행을 안 하고 현강으로 했더니 너무 늦어요. 왜냐면 현강으로 하면 피셋 준비하시는 분들 때문에 현강 모집위원론이 원래 그 7월달 시험, 1차 시험 전에는 잘안 모이세요. 그래서 보통 그 현강으로 오시는 분들이 피셋 끝나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럼 너무 늦어가지고 2025년에는요. 일단 5월, 6월 사이에 여러분 피셋 공부하시면서 조금 조금씩 진도별로 일주일에 한개 정도씩이라도 풀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월 전에 7급 기출 변형 모의고사 수업을 인강으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25년 2025년 자, 2025년 대비 교재가 2025년 개정세법을 반영해서 5월 초에는 출간이 될 거예요. 자, 가장 필수적인 교재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요겁니다. 스피드 체크 하시고요. 요거 하시고, 만약에 사실은 전 순서대로 꾸준히 일주일에 한 4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만 할애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꾸준히 세법 공부를 1차 공부한다고 해서 손에서 놓지 않고 그냥 꾸준히 계속 해오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 커리큘럼 따라오실 수 있거든요. 요렇게 하시면 좋은데, 나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자, 일단은 요거 필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필수.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원래 이거는 좀 빨리 진행하실 분들은 미리 하셔도 되는데, 이때 이제 제가 뭐, 인강으로, 이제 이때 7월 달에 7급 1차 시험 있잖아요. 7급 1차 시험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7월 전후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강으로 혹시 이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만 푸시고요. 거기에 따른 복습 방법은 제가 이거 수업하면서 안내 다 해드리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1차 시험 전에는 일주일에 한개 정도만 꼭꼭 씹어 먹어도 돼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 책을 한 5회독 이상 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계속 돌려주세요. 그래서 수업은 좀 빨리 해드릴 거예요. 25년에는. 그래서 요거가 필수고요. 자, 인강으로 조금 틈날 때마다 뭘 하시냐면, 이때쯤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건 24년 말에 지금 어저께 종강해놨어요. 이거는 개정이 거의 없어서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부가가치세 50제 계산 문제 특강을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25년 대비 24년에 강의한 걸로 25년 대비하게끔 개정세법 다 반영해놨으니까 요건 이미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혹시 특이한 개정이 있어서 이거 내용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수업을 그 전에 촬영 다 해놓을 거거든요. 근데 특이한 개정 없으면 이미 24년 11월에 완성된 강의로 이거 미리 보셔도 됩니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국세징수법 백제 특강도 25년 대비로 이미 24년에 다 완성을 해놨어요. 얘도 개정이 있다 그러면 제가 다그 공지를 해드려요. 되셨죠? 요거를 수강을 하시고 7급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2차 시험 전까지 여러분께서는 이 책을, 요거를 한그 1차 끝나자마자 한 3회독에서 5회독을 돌리셔야 돼요. 5회독을 계속 돌리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최종 모의고사로
이게 이제 최근에 문제가 7급도 그렇고 9급도 그렇고 문제가 너무 쉬워져서 제가 약간 그런 연습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종 모의고사로 내년에는 2025년에는 약간 고난이 모의고사를 낼 거예요. 그래서 그 이 7급 기출변형에서 조금 난이도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래서 그 난이도가 좀 상향 조정된 모의고사를 마지막에, 이건 현강하고 인강 수강을 할 수 있게 현강하고 인강을 같이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약간 간단하게 OX 특강을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OX 특강 이렇게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7급 대비 OX 특강 한 100제 정도 뽑아, OX 특강 100제 7급 대비 요거 이번에 9급 대비로 제가 했었는데 7급에서도 상당히 그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7급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최근에 합격자의 밤이라고 저희 합격생들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약간 파티하는 거 항상 있거든요. 네, 거기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 안 들었는데 인사 꼭 하고 싶었다. 그래서 제가 뭘 해드렸나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제가 9급 대비로 OX 특강 100제를 문제를 좀 빈출 문제를 이번에 이거 나오지 않겠나 싶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특강을 해드렸거든요. 그거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그거 자기 세법 꽈락 나올까 걱정했었는데 그거 때문에 점수 좀 잘 나와가지고 이 세법 덕분에 붙은 것 같다 이러고 정말로 오셔서 인사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OX 특강 또 해야 되겠구나. 7급도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니까 7급 분들은 조금 시간이 부족하셔서 마지막에 또 경제원법에 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양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줄여가지고 100제 특강으로 해드리는 게 7급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25년 커리큘럼은 요거를 새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스피드 체크부터 시작해서 전체 7급 대비 커리큘럼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정말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건 저는 가급적이면 이 순서를 그냥 약간 너무 무리하지 않더라도 조금 조금씩 꾸준히 계속 따라오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혹시 7급 시험 준비를 지금 만약에 이 안내 강의를 2025년 7월달 1차 시험 이후에 보고 계시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필수. 그래서 시간이 지금 한 두세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스피드 체크 한 번 인강 빠르게 돌리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두 번 빠르게 읽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실전으로 시간 줄이는 연습까지 하시면서, 왜냐면 중간에 시간 줄이는 연습을 못했으니까 시간 줄이는 연습을 하시면서 얘를 반복학습 하시되 아무리 못해도 정말 다섯 번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항상 이 문제 특징이 제가 앞에 OT는 항상 설명드려놓는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답안지에 이론 요약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론과 제가 따로 드리는 프린트를 열심히 외우시면 따로 암기 시간을 안 빼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만약에 정말 속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한다 그러면 86 정도까지는 될 것 같고요. 올해도 그렇게 되신 88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시고 만약에 이제 전체 커리큘럼을 제대로 다 따라가고 특히 부가가치세 계산 특강 이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하셨다 그러면 올해 국세징수법 어려웠는데 내년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징수법에서 7급 문제가 어려운 게 꽤 나왔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것들까지 커버가 된다 그러면 그래도 한 96점 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 92점 이상은 충분히 획득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급해갖고 속성으로 9급 대비로만 요거 이렇게만 하셔도 사실 이 정도까지만 따라오신 분들도 7급 문제는 제대로 매주 주 2회 공부만 꾸준히 하시면 한 76점, 거의 한 80점 가까이는 거의 맞으세요. 실제로 저희 학생들 보면 괜히 이거 욕심내고 저거 욕심내고 너무 막 어려운 문제 막 여기저기서 갖다 풀려고 이거 풀다 저거 풀다 하시면 오히려 점수가 안 나와요. 이 제가 말씀드린 커리큘럼 중에 필수적인 거에 거의 반복학습을 진짜 5번, 10번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여러분 25년에 좋은 점수로 국가직 세무제의 공무원으로 합격증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7급 2025년 대비 커리큘럼 전체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많아가지고요. 연도 초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7급, 9급 공통으로 진행하니까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순차적으로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요거 특이한 거는 이제 내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5월 6월 달 때쯤 인강으로 요거를 순차적으로 일주일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꾸준히 들으실 수 있게
자료 제공을 해드릴 거다. 책도 미리 내가지고 미리 공부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거를 1차 시험 병행하시면서 준비 병행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좋은 점수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도에 세법 개정안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지금 강의를 2024년 말에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개정 세법 특강 할 때 내용이 많지 않기를 기대하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2025년은 세법 개정사항을 유의하시면서 종전에 공부했던 내용과 헷갈리지 않게 좀 주의하시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공부하실 때 절대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세법은 꾸준히 공부하셔야 된다. 그냥 안 되면 가볍게 그냥 읽어만 보셔도 되니까 반드시 뭐 한 2주, 3주 또는 한 달째 손을 놓는 일은 없도록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2025년 7급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